내 이름에 님까지 붙이고. 좋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. 따라와! 시기. 얘야. 빨리 들어가 봐, 오빠. 아, 형님. 가고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. 목소리가 먼저 가. 아, 빨리 가야지. 니들 돌연변이 마법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격해 올 건지 한번 얘기해봐. 예? 그럼 돌연변이 마법사를 어떻게 공격할 건지 한번 얘기해봐. 돌연변이 마법사 잡을 생각을 안 하고 힘들어. 빌붙어서 권력 잡을 생각만 해. 만약에 너희들 돌연변이 마법사들이 마법 세계 장악하면 어떨 거냐? 그때도 돌연변이 마법사한테 빌붙어서 환장이 할 거야? 딱 뜨게 정말! 저희 그만 가볼게요. 가긴 어딜 가. 아직 안 끝났어. 따라와. 또요? 아, 따라오라면 따라와. 그렇게 할 일이 없어?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너희 같은 놈들이야! 우리 그만 가볼게요. 얘야, 수리야. 우리 갈게. 가자. 어딜 가? 응? 응? 따라와. 또? 저기, 얘야. 같이 들어가서. 빨리 안 들어와? 아, 얘 들어가요.
경미야, 내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어? 왜, 나도 혼낼 만큼 혼냈는데. 아니, 그래서 할아버지랑 작은할아버지랑 장미이모한테 차례대로 혼났다고? 응, 근데 장미이모가 제일 심하게 혼냈어. 어떻게? 야! 너네 때문에 마늘빵 욕먹는 거야! 퍽퍽! 와! 잘못했어요! 그럼 어머니, 우리 고등학교 때 동창 재섭이라고 아시죠? 재섭이? 글쎄다. 생각난다. 키 조그맣고 귀엽게 생겼던 친구? 네. 재섭이가 왜? 오늘 고등학교 동창하고 전화통화하다 알았는데 재섭이네 아버님이 옛날에 장관이셨대요. 장관? 예. 근데 우리 전혀 몰랐거든요. 학교 선생님들도 모르시고. 아니, 그 친구분이 얘기를 안 했나 보죠? 얘기는 물론 뭐 티도 하나 안 냈어. 우와,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. 아, 요새 어떻게든 줄 잘 잡아서 출세해보려는 사람들 많잖아요. 진짜 말이야. 근데 아버지가 장관이신데도, 우와. 줄? 무슨 줄 없네? 아, 그러니까 그게 있어, 줄. 있으라고 폴리비는 몰라도 돼. 아니야, 알 필요도 없어. 무슨 줄인데요, 할머니? 궁금해? 무슨 줄인지? 네. 할머니가 가르쳐줘? 네. 무슨 줄인가 하면은? 네. 빨랫줄? 그래, 난 교육자야. 지훈이네 아버님이 대통령이든 차관이든 나하고는 상관없어. 지훈이 내 제자고 난 지훈이의 스승이야. 5학년 3반 아이들 전부 똑같은 내 제자들이야. 아버님의 직업이 뭐든 모두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야. 요즘 우리 아빠 이름 때문에 많이 고생하셔. 이름 때문에 고생하시다니? 우리 아빠 이름하고 교육부 차관 이름하고 똑같대. 사는데도 우리 동네. 그런데?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맨날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래. 김태백 차관님 댁 맞죠? 이러면서. 왜 찾아오는데? 몰라? 어? 선생님! 애들 반성 좀 했는지 모르겠다.